그리고 그 라이브는 이제 켜주시면 돼요. 이거 뭐 빠진 거 같은데? 비밀 보러 갈려 있어요. 아니 그냥 열려 있어요 저거. 어? 네. 여기 있던데요. 아 있었어요? 네, 패턴이 있던데요. 어. 아니 라이브 그거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럼 자 저거 바꿔볼까 얘? 저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아니요. 중간 왼쪽이요. 중간 맨 왼쪽. 제가 할까요? 자기가 이거 해라. 자, 이렇게. 뭐냐면 이거야 보세요. 이렇게. 어, 그래서 쌩방 연결해 주세요. 어, 이거요. 네. 앉아서 이제.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라이브 연결하는 거 얘기를 해주셨나? 네, 올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일본에 우리 단기 선교 와 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보통 우리 월요일이면 미국에서 토요일이 미국의 토요일이 한국의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토요일로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고 한국은 주일이니까 16시간이 한국이 빠르니까 그럼 예배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일요일 즉 한국이나 일본의 월요일은 저희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망고땡이야 뭐든지 누워서 날 건드리지 말아요. 월요일은 쉬는 날이야. 근데 이제 솔솔솔솔 맛있는 누룽지와 또 창숙 전도자님이 보내주신 이 파김치가 저희로 하여금 아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 막 편집하고 또 강연 전선사님들 가는데 막 또 글 쓰고 또 막 그렇게 했는데 배목사님 오늘 여기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 기도 이제 밥 먹고 기도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록봉기를 아직 안 밟았어요. 록봉기는 한국의 이태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록봉기는 동성연애자들이 많고 어떤 악령들을 많이 쫓아내줘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속도가 빠르면 요코하마도 갈 수 있고 요코하마에 또 중국타운도 있어요. 요코하마에도 갈 수 있고 뭐 우리가 막 속도가 빠르다. 그럼 뭐 하루에 한 군데씩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우리 여기 일주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하고 일주 남았잖아요. 그때 뭐 속도가 빠르면 뭐 그야말로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그냥 나가서 꺾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기도하고 나가고 하니까 차지 받고. 네. 여기서 기도 안 하고 나가면은 힘들죠. 그리고 기도 안 하고 나간 적도 없고 민재 전도자님 그 간증학 보니까 공항 도착했을 때 이렇게 딱 영적으로 힘든 거를 느끼셨다고요? 네.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다리가 안 아팠었는데 제주항공에서는 땅에다 내려 차다리를 내려가지고 그 다시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요? 너무 아파가지고. 저기 한국에서부터요? 한국에서 안 그랬어. 아 일본에서? 네, 너무 아팠고. 다리가 안 올라가요? 네,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올라가지를? 그러니까 항상 저기 저기 도와줄까요? 하는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갈게요 하면서 옆에 계단을 잡고 막 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쉬고 일본 공항에서부터? 네. 우리 민재 전도자님 원래 대구에서 여리고 정사하고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했는데도 일본이 더 많이 세다는 거예요. 느끼셨군요. 세상에. 우리 어제 우리 그 시부야는 영적으로는 별로 세진 않았어요. 신주쿠에 비교했을 때보다. 그냥 꺾고 오는데 또 이케부쿠로는 또 공격이 있었죠,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하는 표현이 막 총에 맞아갖고 이게 마비되는 느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왜 이케부쿠로가 더 세냐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내면서 꺾는데도 가면 주님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좀 이렇게 잔인한 짓이 많이 여기 행해졌었다 그러더라고요. 고문도 좀 있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억울하고 미워하고 분하고 이런 게 많았다고 여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이 그죠 느껴졌고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근데 목사님이 수장이기 때문에 공격을 더 받고 주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건데, 왜냐면은 흑암이 있는 걸 니네가 알아야지, 아니면 계속 그냥 이러면 안 되니까 흑암이 있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목사님이 또 수장이시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목사님 되게 힘드시겠네요. 제가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그 대신 상이 크지. 자, 우리 또 화성 전도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참 일본 땅을 밟게 되었고 이렇게 도쿄까지 와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참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 그리고 피르베 목사님과 홍현수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사역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함께 하게 됨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이성의 바위들을 완전히 얼마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서 따라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이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발자취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따라가며 허감 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저희들 메뉴는 누룽지하고 이무조근님이 제일 먼저 가까이 봐. 누룽지하고 창수 전도자님이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신 파김치입니다. 그리고 카레도 먹습니다. 우리 이게 아점이에요. 아침 겸 점심이에요. 김치를 가지고 우리 파김치가 되죠. 화성 전도사님이니까 아니 뭐 영상 보니까 뭐 맛있는 거 이래서 사람은 없는 스시도 먹었대는데 왜 나는 누룽지야? 입에서 사람은 없는 누룽지. 예, 누룽지 좋죠. 아침만 이렇게 해요. 주일날 아침은 빼고. 여러분들은 아침 드셨나요? 여러분들 아침 드시는 분들도 먹어요. 이번에 그 코미디시 올라간 거 그 번역은 젓가락 세고 주시고 싶으세요? 그 저기 뭐야 이번에 그 코미디쇼 1번 올라간 거는 유무조교님이 번역을 또 도와주셨어요. 맛있다. 와, 그것도 테이블로 쓰시니까 좋네요. 그래도 여기 숙소가 일본 치고는 동경 치고는 넓은데. 진짜 넓은데. 아니 나 이번 김치가 뭐 우와 입고 얘 내가 코를 한다 안 하는 건데. 아니 그 때문에 제가 테이블을 쟁쟁쟁쟁 몇 분 안에서 테이블 감고 한 번 더 싸서 테이프 감고 또 박스 통이잖아요. 김장통. 그걸 싸서 거기에다가 또 테이핑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공기 하나 안 통하게. 자기는 그거 없다. 나중에 어떻게 자르셨어요? 가위로요? 가위 칼로 살살. 유해 고추가 배고픈데. 뱉듯이 방금실 열었지? 뱉던다 했어. 마약 전담 전환. 아니 일본에 그래 걔들 이러하더라고. 마약 파김치. 근데 김치는 예쁘게 아까 실패하고. 하도 음식을 더 먹고 오게 하니까. 내가 입이 예쁘고 해가지고 눈치 잡았을까. 한국에도 파 비싸죠. 미국은 팥값 올랐는데. 장숙 전도자님 파김치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일본 연극 보러 가거든요. 저희들한테 붙여주신 양들이에요. 대표님이 처음부터 막 영상 공유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그냥 이제 뮤직비디오 얘기서부터 하면서 내일은 이제 보러 가는데 그냥 기도해 주시면서 보시면서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이게 눈으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내일은 코미디 쇼가 아니라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정국.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연기하고 어떻게 관람하나를 알아야 우리 또 여기서 극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극단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는 거죠. 우리가 연기할 때는 그 대신 자막을 위에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강현 전도사님 내 이너링 하면서 상담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어떤 작품을 할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게 뮤지컬도 좋겠다고. 음악은 좀 통하잖아요. 배 목사님이 LA에서 아가씨와 건달들 크리스찬 작품이었잖아요. 그것도 크리스찬 성격 성격극 한 건데 그거 크게 그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도박꾼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재밌는. 근데 되게 무대도 화려하고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8만 달러 들은 거죠. 8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정도 들은 거죠. 그거 해가지고 하셨었어요. 저도 보러 왔는데 잠자는데 계속 기억나더라고. 잠자는데 96년에 올렸어. 96년에 오래전에.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나 이런 사역 했었어 이러거든요. 근데 나 옛날에 뭐 노숙자 사역 나 오래 했다. 10년 했어.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해도 제자가 안 나타나니까 안 하신 거야. 지치신 거야. 어떤 교육자분이 노숙자 사역 10년 해도 제자가 안 나타나니까 나랑 같이 일을 하고 내가 이걸 안 해도 계속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실망하고 안 하셨나 봐. 근데 주님이 저보고 문 닫은 교회 가서 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그래갖고 문 닫은 교회 가가지고 문을 진짜 닫아놨어. 그냥 겉으로만 교회야. 왜냐면 거기 목사님의 그 꿈에 그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그거를 교회를 안 차리고 비즈니스만 열었더니 꿈에 그 비즈니스 자리에 꿈에 관이 하나 보이더래요. 내가 너 여기 넣을까? 주님이 너 눌러만 해. 그냥 비즈니스만 해.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옆에다가 비즈니스 옆에다가 바로 그냥 교회를 하나 기차상도 거기 시켜가 놓고 해갖고 한 거야. 주님이 데려가신 게 이제 관이 있으니까 그것마저 잠가 놓으신 거예요. 비즈니스 하면서 그게 쉽나요? 주의종이 비즈니스 하면서 교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주님이 특별히 하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이제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또 그 집회 열으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냥 또 주님이 얘기하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 부부가 선교를 할 거면 가서 집회를 열어주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하지 말래요. 기도 열어주지 말래요. 그냥 선교사 하실 거냐고 그러면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 하라고 하는데요. 아유 하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문 닫았던 교회인데 그 앞에는 막 흑인 여성들, 직업 여성들이 소위 콜걸들이 막 있는 거야. 교회 앞에. 막 영적으로 지저분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6개월 동안 주님이 새벽 예배 저를 담당시키시고 철야를 시키셨어요. 철야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싹 아가씨들이 없어지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했어 아가씨들한테.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오지 마세요도 안 왔지.
자기들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물론 안 좋은 일이지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아가씨들이 싹 약속한 듯이 없어지고, 은나라 형이 떠난 거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막 많게는 막 20명, 30명씩 이렇게 좁은 데 오니까, 요만해. 거짓말 못 하고 요만해. 예배 장소가 딱 요만해. 여기는 30명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막 뜨겁게 막 성령 불을 주시면서 막 그냥 전화해서 와달라고 그러고 막 붐이 일어나는 거야. 응? 그랬는데 주님이 어느 날 그 노숙자 사역 나가라 그러셔서 외국인들한테 노숙자 나가서 제가 또 인형극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좀 정기적으로 드렸어요. 길거리에서 텐트촌에서 노숙자. 그러니까 이분 부부가 다시 이제 또 치킨 국을 끓이는데 한두 번 해보신 그게 아니야. 나는 저랑 처음 해보시는 줄 알았어. 안 하셨으니까 노숙자 사역을 문 닫고 있었고. 근데 치킨 그거를 끓이시는데 부부가 보통 한두 번 솜씨가 아닌 거야. 어? 그리고 빵도 싸게 파는데 그리스 빵 막 1불이면 이만큼 주고 2불이면 이만큼 주는 데를 어떻게 아시는 거야? 딱딱한 보리빵 같은 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보니까 왕년에 10년 전에 하셨던 거야. 이 녹자사 오래 하셨다가 알고 보니까 상장도 받았어 시에서. 근데 하셨다가 제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안 하고 힘들고 이제 문 닫고 계셨던 거야.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다시 노숙자 사역을 하게 하신 거야. 노숙자들이요, 딱 뒤에 깨끗한 거 입고, 그 텐트촌인데도 딱 입고, 성경책을 딱 끼고 나와요. 어떤 동양인 노숙자 아줌마는 나한테 인형을 갖고 와가지고. 라이브가 안 들릴 것 같아요. 마이크를 안 켜서. 지금 몇 퍼센트일까요? 소리 들리면 동그라미? 현지는 들린다. 100%요. 오케이. 그러면은 마이크 켜 봐요. 들리면은. 차지하는 것들. 네, 차지하는 것들. 아, 이렇게. 마이크 켤게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중간. 전산이 여기는 꽂을 때 그거. 중간에 끼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그분은 노숙자 사역이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사역이.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해도 제자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예배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도 이제 좀 큰 데로 옮겼어, 우리가. 근데 예배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막 늦게 왔어. 흑인 그 노숙자가 늦게 왔어, 예배를. 그러니까 거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늦게 오냐고 화를 내셨어. 나가라 그랬다? 영어로? 그랬더니 나가면서 얘가 상을 엎었네. 그러니까 이게 무섭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 흑인 남자애는 깜빵애를 갔다 온 사람인데 사람을 두 번이나 죽였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흑인 그 노숙자가 날 좋아했었어. 어? 막 헬레나 전도사님 하면서 좋아했었는데 막 이 오피스에 편지도 집어넣는 거야. 아무래도 너가 내 색식감일 것 같은 거야. 전도사 때. 내가 이제 내 김치 부친 게가 만만하니까 김치 부친 게로 이제 사람들 섬기고 그럴 텐데 음식 해줄 때 아니면 떡국 같은 거 하고 오뎅국 끓여서 그 추운데 수요일 날 또 거기 가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그러면은 고맙다 그러면서 그걸 먹고서 막 고맙다 그래. 백인들도 있고 노숙자들이 흑인들도 있고 뭐. 그러면 그 추운 날 겨울에 주님이 오뎅국 끓이고 나가라고 오뎅국 끓여갖고 나가는 거야. 노숙자한테 수요일 날. 그러면 그 텐트촌 땅바닥에서 자고 있다가 냄새가 나잖아. 맛있는 국. 그러면은 이게 따뜻한 국을 이렇게 먹으니까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하는데 그게 진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따뜻하지? 어? 왜냐면 주일이나 토요일에는 잠깐 올지 몰라도 평일 저녁에는 안 찾아오잖아요. 다들 바쁜데. 그래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흑인 그 친구가 내가 군대떡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다가 감옥 얘기가 나왔어. 그래 너 왜 갔는데? 감옥에 왜 갔었어? 하면서 내가 그 친구를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친구 이름이 안드레아였나? A로 시작됐던 이름인데
어, 나 사람 죽였어. 그러더니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이었나? 그러더니 왜 죽였어? 내가 그랬죠. 겉으로는, 속으로 놀랐는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놀랐다는 듯이 왜 죽였어? 그러니까 어, 여기 뭐라 그래? 자기를 배반했다 그랬나? 뭐, 뭐라 그래서 까불었다 그랬나? 그래갖고 죽였다고. 그렇죠. 그런데 얘기하는데 그 비판이 안 나오고, 너 왜 사람 죽였어? 이렇게 비판이 안 나오고, 주님이 이너힐링 해주듯이 엄마가 직업이 뭐였냐 물어봐라 이러시더라고. 엄마는 무슨 일 하셨었어? 흑인 계급자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엄마 창녀였지? 그래서 집에서 항상 봤대. 항상 손님이 집에 오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이게 멘탈이, 정신이, 마음이 정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렇게 탁 엎고 가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살짝 있었어. 그래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 경찰을 불렀는데 헬리콥터가 뜨는 거야. 근데 한번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또 경찰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체포기 때문에 뭐라 하냐 막 우는 거야. 그게 나는 감옥 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경찰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노숙자도 섬겨요 그랬더니 미국 경찰이 좋다고, 근데 좀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음식도 주고 막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저하고 같이 살겠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배 목사님 친구분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제 천국에 가셨어.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홍성재선 아니었으면 자기 간당간당했다고. 왜냐면 주님이 하라고 했던 사역을 하다가 제자가 안 나오니까 끝냈는데 다시 했잖아요, 노숙자 사역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속했나 모르지만, 저도 이제 다른 때 사역하고 하니까 모르지만 그러시더라고요. 홍성재사님 덕분에 나 천국 온 것 같다고. 왜냐면 노숙자 사역 계속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제주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상급이 쌓인 거야. 안 들리네요. 또 안 들려? 왜? 꽉 눌러보세요. 잘 꽂아보세요. 아니 그거 빼야 돼요. 그거 필요 없어. 하나도 안 들렸어? 지금 여태껏 얘기한 거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거 마이크 아니었어요? 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녹화할 때 하는 거고, 이거 할 때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노숙자 사역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 목사님인데, 주님이 저 가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했는데, 다시 홈리스 사역 했는데, 깜빵에서 있다 오던 분도 섬기고 우리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 저랑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를 이제 혼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사님을 저 결혼하고 이제 사역했잖아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 홍선생님 아니면 천국 못 올 뻔 했다고. 왜냐면 노숙자 사역을 10년 하시다가 제자가 안 생기니까 노숙자는 그만 두신 거야, 힘들어서. 그랬다가 저랑 주님이 저보고 가서 집회하라 그러면서 하다가 노숙자 사역 같이 다시 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그러면서 해야 될 숙제를 채운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게 되냐면, 배 목사님은 연극을 오래 하셨고 연출도 오래 하셨고, 연극 연출을 한다는 건요, 배고픔과 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고픔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아이 진짜 뭐가 또 신났어? 어머, 데이트하고 있었어. 어머네, 규정한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또 신났어? 어머, 수학여행 왔어. 제자는 나중에 미스코리아 원하고 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다 손 놨는데 연극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는 손을 이제 그런 거에다 미련도 없고 손을 들었단 말이야. 안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건데 왜 또 여기서 극단을 만들어서 한국말로 연극을 통해서 또는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라고 하시나? 왜? 배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이에요. 연극 연출을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어?
그러면 어떠느냐? 특히 미국 같은 데서 한국은 그나마 좀 쉬울지 모르지만 한국은 문화인들이잖아. 한국인들은 바쁘게 일하고 회사도 다니고 비즈니스 해도 본인들이 영국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잖아. 한국인들은 문화인들이잖아. 하지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밥을 지금 자식한테 먹여주느냐 마느냐인데 한국보다 돈 벌기가 더 어렵잖아요, 미국이. 그럼 어떻게 영국을 보러 옵니까? 보러 와도 정말 영국 매니아들이 오지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요. 외국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 동포들을 상대로 예술 활동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걸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극장을 빌렸어. 뭐 하루에 만약에 1000불이 나가. 극장 하나 빌리는데 만약에 100만원이 나가. 근데 5일치가 만약에 2주를 빌렸어. 근데 티켓이 별로 안 팔렸어. 사람들이 와도 만약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재밌어도 그게 홍보가 또 엄청 돼야 되거든. 그러면 작품이 좋고 그래도 많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도 팔아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연극한다는 거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또 극단을 만들으니까 이제 배목사님은 말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이게 이것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잖아. 우리는 근데 선교만 하면 되잖아. 선교가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전도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신들 내쫓지,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찬송하지, 주님의 평강 주시지, 성령 충만 주시지, 기도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지. 어? 또 여러분들 이너힐링, 단체 이너힐링도 그렇고 이너힐링 해드리면 막 영혼이 소사, 이렇게 샘이, 이렇게 막 살아나지, 막 행복해야지. 어? 그 주님이 선교비 하라고 선교비 주시면 그걸로 그죠? 제자들하고 같이 선교하고 사람들 어제도 막 시부야에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막 이러잖아. 일본 남자애가 꼬맹이가 아유 이렇게 모자들도 쓰고 오셨는데 내가 찍어줄게 뭐 이러잖아. 꼬맹이가 귀엽게. 네. 일본 남자애가요. 저는 걔가 이제 카메라 갖고 도망갈까봐 스틸라고 나 그런 거 느꼈어. 얘가 아니 상태가 좀 안 좋아. 언니면 가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거 느꼈어.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쉽게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결했죠. 근데 이제 너무 외모로 취했구나. 초콜릿도 그렇고 준비한 선물이 없어서 못 줬지만 시부야 계속 꺾긴 했었지만 오기 전에.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정도 양을 채웠었어야 되는 거야. 홈네스 사역으로. 근데 안 했다가 저랑 같이 하게 됐잖아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 홍선웅 선생님 덕분에 온 것 같다는 거야. 그거를 안 했었는데 다시 했으니까. 왜냐면 홈리스 사역이요 진심으로 할 때 상이 엄청 커요. 왜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너가 내가 배고플 때 밥 줬지. 너가 나 옷 없을 때 옷 줬지. 너가 나 외로울 때 방문해 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요? 그거 오른쪽으로 갈린 양들이 양들로 갈리고 왼쪽은 염소로 갈린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배고플 때 다 줬구나. 외로울 때 방문해 줬잖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우리가 어제도 홈리스한테 딱 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거 전도지 요만한 거 드리려고 하니까 아 괜찮다. 할아버지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 고맙네.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거절을 하시는 거야 정중하게. 그러니까 그게 할 만큼이 쌓여 있어야 돼. 근데 배우사님은 연극 연출하시면서 얼마나 그 연극인으로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다시 하라고 하시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아 누구는 어떤 사람은 홈리스 사역을 이만큼 해야 되면 이만큼을 채우고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주님이 달란트 주신 게 있으니까 연극 뮤지컬로 복음을 알리고 이만큼 채우면 우리도 채워야 되는 거야. 응? 아, 명사님, 아니, 그냥 이렇게 주일만 하면 쉬운데, 그것도 뭘 또 극단을 만들라 그러시나라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들죠. 그 고생은요, 주회전보다 더 어려워요, 연극인들이. 응? 왜냐면은, 예술은 안 먹어도 살잖아.
밥은 꼭 먹어야 살지만 예술은 안 먹어도 살 수는 있잖아. 그렇다고 뭐 나라에서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러시아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25전이면 얼마야? 5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정말 손꼽히는 인생에서 본 손꼽히는 연극을 봤다 그러시잖아요. 목사님이 러시아 가셔서 응? 러시아 가셔서 그 판토마임 그거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안진뱅이 할머니가 일어섰다 그랬잖아요. 병사님 그 팀이 그거 했을 때 그렇게 예술을 항상 먹고 사는 데가 아니면 예술가들은 배고픈 직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저희 할아버지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 연출가 홍혜성 연출가 그분이 이제 그거 했을 때 일본에서 오사나이 가오로 선생님 밑에서 연극 연출을 배우고 연극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했는데 그게 불에 타서 없어졌잖아요. 468석이나 되는 큰 극장이지만 이제 불에 타서 전쟁 때문에 없어졌잖아요. 45년에. 근데 그거를 교육부에서 그렇게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사진도 있고. 그게 뭐냐면요. 연극인들, 예술인들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작품은요. 사람의 인생을 가이드해요. 응? 여러분들 감동 있는 영화 본 적 있죠? 나 그거 보고 치유됐어. 나 그 영화 보고 위로 받았어. 분명히 있을 거야. 요즘은 하도 어두운 게 많지만 분명히 있어요. 한두 편쯤은 있을 거야. 나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 보고 나 위로 받았어. 나 용기 얻었어. 있죠? 그게요. 겉으로는 예술이지만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복음을 진리를 느래는 거예요. 그 예술 안에. 응? 왜냐면은 그걸 받는 안 그러면 교회 오겠냐고. 이 불교 나라에서 남녀 호랑교도 많지 불교도 많지 오겠냐고. 신사참배하는 나라에서 십자가 딱 걸고 오라고 오겠어요? 나는 일본인이고 나는 신사참배하는 민족인데 내가 왜 서양 신을 믿어? 뭐 이러겠지. 근데 이건 연극인 거야. 재밌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한테 그걸 달라 그래야 되겠지. 달란트를. 그럼 이제 배 목사님은 어떻겠냐고요. 어? 아니 그 고생을 했는데 연극 연출로. 응? 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저 얘기했죠. 일본 정부에서 일본 정부 찬양하는 거 만들으라고 돈 많이 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하냐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친할아버지가 일본 정부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동양극장 그 연출가 하셨을 때 400편 연출하셨을 때 딱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보고 간대. 항상 순사가 와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이야기 혹시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고 간대요. 그래서 막 기라성 같은 그런 연극 잘했던 분들 배우분들 할아버지 제자들이죠. 근데 그리고 저는 옛날에 주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그런 거 하고 싶었지만 생존이 안 되니까 연극 이런 걸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얘기하시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주님이 하라면 하라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하는데 배 목사님은 정말 진실로 연극 연출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옛날에 그 쓴뿌리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 고생을 또 다시 하라고 그러시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아까 그 노숙자 사역 하셔야 되는 그 목사님 결국엔 천국 가셨다는 그분이 나 홍성 여사님 덕분에 간 것 같아요. 왜? 이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면 이만큼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가 있고 어떤 스타일로 아니면 비즈니스를 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 요만한 호떡집을 하나 열더라도 또는 길거리에서 하는 호떡집을 하더라도 우리 지난번에 타코 하나 먹었죠? 작은 데서 긴자에서 쯔키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데에서 만약에 주님이 호떡을 만들어라. 호떡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는 사람은 다 기도해 주라 이거야.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쓰시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거를 이제 나누고 싶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전 좀 먹을게요. 목사님 말씀 받아주세요.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오. 잡다, 잡다. 괜찮아요? 주님이 아까 주신 게 이제 밑으로부터의 선교가 있고 위로부터의 선교가 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예, 방향인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좀 개종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이 좀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런 데일수록 좀 위로부터 선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관을 만난다든지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뭐 해서 뭐 그냥 한 나라의 정책이 선교가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가 나라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가서 나라가 복음화되고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아프리카의 우리 성의 불씨가 떨어지고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으로 말이 아마 쎘냐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서 모하멧을 불러요. AD 600년경에 비밀리. 그래서 그 바티칸 지하 그쪽에다가 3년간을 모하멧 이게 이제 나가면 이제 저는 이제 순교당할 수 있어요. 이슬람 분들한테. 근데 이거는 팩트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3년 동안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코란. 이슬람에서는 뭐 미가엘이 나타나서 마지막 선지자인 모함에게 동굴에서 이렇게 탁 글자를 쓰면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받아 적었대요. 이제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코란이 나타납니다. 그건 이제 코란의 신적인 걸 이제 하는 거죠. 성경 자체는 번역본이에요. 그리고 사본이에요. 그게 이제 하고 이제 짜집기야. 이쪽에서 또 하고 한 거로 통으로 나온 게 없어요. 이쪽에서 짜집기 하고 저쪽에서 끌어오고 막 해가지고 그냥 모은 거예요. 근데 아 이슬람 코란은 통으로 왔다 이게 통으로.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더 높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도 희한한 게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게 이게 일맥상통에 딱 선이 흘러요. 희한하게 한 저자인 게 증명이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멘. 성령 있으신 거다. 아멘.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코란은 제가 이제 읽어보고 공부를 해봤고 코란에서 모세오경이 있어요. 이삭만 이스마엘로 바꾸고 음성 하세요. 음성 안 하면 라이브 꺼요. 시편을 갖다 줘. 음성은 누가 안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코란을 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경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고급 종교로 들어가. 경전이 없고 하면 무속신화 뭐 이런 하급 종교. 그래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경전을 만들어서 3년에 걸쳐서 코란을 대면 배송을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보내죠. 그래서 이 이슬람을 맞불을 놓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복음의 열풍을 막기 위해서 이슬람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북쪽에는 이슬람이고 아프리카 남쪽에는 지금 약간 이제 크리스천 쪽 약간 이제 세속화가 됐죠. 많이 세속화는 됐는데 그렇게 이제 나뉘어졌어요. 나눠져요. 인도는 이제 좀 또 동서로 나눠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슬람이 팽창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천주교가 많이 이렇게 돈을 좀
해주고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 위에서부터 하는 성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엄청난 그게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이제 역사 일어난 사건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 한번 이제 떠고 나가잖아요, 보통. 그래서 가장 낮춰진 사람들이 홈레스나 이런 이제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낮추신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교만하게 안 받는다 이러면 이제 우리 세 분 노숙자분들에게 했는데 두 분이 안 받으시고 한 분은 받으셨어. 그러니까 괜찮다 이거. 나는 괜찮은데 왜 이러시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그냥 기도만 해드리는 거지. 노숙자 안에서도 지금 그게 있거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우리가 뭐 선교를 뭐 이제 또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들을 배우고 정탐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화, 사상, 경제, 뭐 반응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각도로 보면서 아 일본에 맞는 선교 방법이 어떤 거냐. 특히 이 뭘로, 시대에 뭘로 접근을 해야 되냐. 이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근데 주님이 주신 툴이 문화 선교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 전도다. 이 사람들은 딱 그 마을에 누가 이사 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사 왔나 보다 하죠. 거기는 마을 전체 주민의 감시한데 그 사람들이 이 동네 왜 들어왔냐 이러면서 그런 이제 배타적인 게 센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이게 뭐 인사하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외부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배타적인 게 있고 그래서 관계 오래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그 근데 이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주님이 이렇게 네. 문화 전도 말씀하시고 나서 나갔는데 네. 극단분이 알고 먼저 알아보고 막 뛰어오고 와서 막 말을 걸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그냥 한번 그냥 연구 봤는데 오늘 또 약간 그 편집에서 올렸죠. 네. 뭐냐, 뭐 우리 뭐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선교 때문에 본 거지. 선교비 낸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같이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이제 또 달려와가지고 다음 이제 또 올라가는 쇼 우리 간다 그랬더니 아, 그게 또 연결 고리점이 되면서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부분을 보는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아니 홈레스 노숙자분들도 저렇게 자존심이 세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문화로 관계로 그리고 우리 극단분들 나가서 본인이 배운 데도 나가서 뭐 찌라시 돌리면서 뭐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광고판 메고. 우리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광고판 메고 뭐 와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찌라시 돌리는 모드로 가면서 속으로는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노방 전도죠. 그게. 속으로 기도해 주면서. 관객이 뭐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끼부끄러가 그 시부야 신주쿠 다음에 세 번째로 왕래가 많은 곳이래. 알고 보니까 어쩐지 사람이 좀 많더라. 기억 나서 흑암도도 세고. 그래서 그런 그 여기가 이렇게 아주 그 인구도 많고 신주쿠나 시부야를 어제 가서 봤지만. 극단 뭐 이런 쪽 하면서 찌라시 돌리는 데는 별로 못 봤어요. 거기는 이제 술집을 하고
응? 핏기들이 나와서 아 여기 무제한 술 마시라고. 배옥사님을 딱 보더니 마음껏 술 마신다가 이렇게 뭐라고 그런 거야. 맞아요. 어? 근데 우리 그냥 음료수 마시면 안 되나? 아니 여기는 Come Holy Spirit 썼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아, I love Jesus 써봤는데 어, 우리 음료수 먹으면 오시라고. 안 될까? 그냥 음료수도 먹어도 된대. 뭐 배고프면 또 뭐 시켜먹어도 된대. 근데 우리가 어제 주님이 가라고 한 짬뽕집에 갔잖아요. 거기 가라 그래서 사람들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주님 막 먹여주셨는데 어제 짬뽕집은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갔던 건데 다 먹고 나니까 우리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 거기 사람들 기도해 주느라고 주인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모르지만 나는 먹으면서 인날링을 계속 꾼 거예요. 그분은 모르지만 그랬더니 다 먹고 나서 변호사님이 아 일본에서 먹은 거 중에서 제일 맛없어. 응?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었는데 어. 우리 화성 전도자님이 갖고 오신 과자 우리 파티할까요? 과자 파티? 점포를 공개합니다. 네, 공개합니다. 재산이야. 네, 잡으신 거. 네. 저는요 자갈치하고 고래밥이요. 네. 아마 이랬을 거야. 누가 가방을 봤으면 아, 어린애들 만나러 가시나 보죠. 다행히 공항에서 안 내려봤네. 아, 그러게? 깜짝 놀랐어. 가방이 한가득 과자래가지고. 왜냐면 또 과자 부피가 있어가지고. 힘드셨을 거야. 희선 조경이 사랑. 근데 희선 조경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 영화배우 같아. 그랬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그거 그 코미디 쇼 봤을 때 아 저분들을 백댄서로 좀 수급이 조금 들여서 출연을 조금 들여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배모사님 말씀드릴 때 아 영이 틀려서 안 될 것 같다 그러셨는데 요번에 유모 조교님이 번역을 해줬잖아요. 우리랑 얘기하고 막 이랬던 거 쇼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주님이 이러시더라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다 그것도 얘기해라 이러셔서 처음에는 왜 왔냐 그래서 문화 일본 문화를 경험하러 왔어요 체험하러 왔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예봐 촬영하러 삐뚤어졌어요. 촬영하러 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딱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 걸 나는 못 들었었는데 그 현장에서 유무조교님이 번역해준 걸 보니까 아 우리도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우리도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난 그때 그 현장에서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서 왜냐면 주님이 코미디 이거 유무조교한테 번역하라고 이거 보내라 주님이 그러셔가지고 딱 보내고 그걸 딱 봤지 어떻게 번역하셨나 봤는데 내가 뮤비 촬영도 하려고 왔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하러도 왔어요 얘기했더니 우리도 좀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를 한 거야 그 팀이. 그러니 이렇게 잡 어플을 좀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분명히 얘기하는 거 보면 한 명만 일본어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와준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는 한국말을 다 하는 거야.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는 건 다 하는 거야, 일단. 뭐 어떤 뚱뚱한 그 여자친구나, 그 자매는 환영합니다. 뭐, 어서오세요. 그건 알더라고. 그러면서 딱 이런 거야. 우리가 아는 건 다 썼어요. 이러는 거야. 더 한국말을 할 줄 알면 할 수 있을 텐데. 아, 우리가 아는 건 다 썼어요. 아, 이것도 끝나고 나서 재미없다 그런 말 한 게 없기에요. 뭐,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뮤직을 연가해서 강연 전도사 통해서 그걸 뽑아라 그랬고 또 저보고 작사를 또 일본말로 하라 그러시는 거야. 난 작사를 일본말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15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하시는 거야. 15분 만에. 나는 음악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뭐 마디, 박자 이런 거 잘 모른다고. 근데 딱 15분 만에 그거 해가지고 딱 강연 전도사님한테 보내니까 이렇게 빨리 하셨냐고.
근데 이 고기 들으면 들을수록 귀에 쩍쩍 달라붙는다고 다들 그래. 우리 언니들도 미사 집사님도 어 이거 한러브 너무 좋다고 후렴구도 그렇고 쩍쩍 들어온다고. 그 이거를 이제 보내주 이제 내일 우리가 연극 보고 단장한테 우리 뮤직비디오 하는데 좀 촬영 좀 해라. 우리 출연료 주겠다. 그럼 이 노래를 알았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약속 이거 하고 문자로 좀 하고 그러면은 음악을 내가 MP3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사마가 뭐지? 예수님이 뭐지? 하면서도 어쨌든 자기들은 약간 춤추고 돈 받는 게 나니까. 응? 그러니까 주님이 참 그 신묘막측한 영혼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죠, 목사님? 미국만 해도 1불짜리 홈레스한테 주잖아요. 땡큐. God bless you. Okay. Believe in Jesus, you see, you see in heaven. 예수님 믿고 우리 총에서 봐야 뭐, 너무 좋다고. 1불만 줘도, 2불만 줘도. 여기는 10,000원을 줬는데, 아, 괜찮대. 10,000원 줘도, 아이, 이거 왜 나한테 주시네. 나도 10,000원 주면 땡겨 받겠어. 그냥 땡겨 받으면 되지. 왜 안 받아? 근데 여긴 이게 다른 거야. 그런데, 근데 시부야는 그 기네스북에 올린 도시예요. 거기 우리 어제 갔던 그 대동상 옆에. 대동상. 네? 그, 하츠공과 무슨 공과. 그 횡단보도가 하루에 135만 명이 지나다니. 하루에 135만 명. 2위가 엊그저께 갔던 신주쿠가 130만 명. 3위가 여기 이케부쿠로 125만 명. 그 여기 있죠? 어쩐지 사람이 자꾸 많다. 이가시기부쿠로. 그래서 동쪽, 예, 그 이케부쿠로가 이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넘버3고 넘버2, 넘버1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주로 이제 유흥, 이제 그런 패션, 그리고 막 만화에서 나오는 거 뭐 따라하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애들이 허용된 거 자기를 막 좀 쇼업하는 거 이런 이제 흑암들이 있고 신주쿠는 아예 그냥 그 망가진 흑암 온갖 뭐 그런 걸 이제 다 갖다 놓은 거야 한 군데. 그래서 그 토호 시네마라고 거기 그 고질라 그 공룡 같은 그 앞에서 그 극장이 있는데 일본엔 토키즈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토시나마 앞에 있는 키즈. 그래서 토키즈 합쳐서 거기에 가면 막 애들이 그냥 낮에부터 누워 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냥 저녁 때 되면 성매매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막 뛰어내려서 투신 많이 하니까 호텔도 막 아예 바다는 거 보셨잖아요. 온갖 흑암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신주쿠도 되게 흑암이 센데 이케부쿠로가 지금 제일 세요. 왠지 몰라. 주님은 이제 해주셨는데 보통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두 번 정도 꺾으면 꺾여요. 여기는 오늘 지금 4일째, 5일째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8번을 꺾었는데도 계속 다리에서 총 맞은 것 같이, 철 맞은 것 같이, 창으로 막 이렇게 관통돼서, 관통은 됐는데 창이 아직 안 빠져나갔어. 그대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막 아픈데, 이게 아픔이 사라진 아픔이 아니야. 저리저리하고 눈물이 막 날 것 같고, 뭐 참아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걷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마라톤도 했고 몇 시간을 걷고 뛰고 해도 상관이 없어. 목사님은 수영 한번 가시면 3-4시간 수영하고 오세요. 저는 왔다 갔다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스노클을 물고 하니까 숨 쉴 일이 없어요. 딱 들어가면 한 3시간은 그냥 계속 안 쉬고 왔다 갔다. 영적인 거 이해 못 되시는 분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 병원에서 다리 아프다 그러시면 아유 그러니까 어지간히 드시지 그러니까 걸으시면 아프지가 아니라 병원에서 운동하시면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몇 시간 하고 오세요 혼자서? 물속에서 땀이 나요. 수영을 하니까 물속에서 땀이 나. 진짜요? 네. 맞아요. 물속에서 땀이 나는 게 느껴져. 수영 네. 30분 이상 계속 왔다 갔다 해보시면요. 숨을 안 쉬니까 괜찮아요. 편하. 이거는 계속 이거 하니까 계속 운동을 더 할 수 있어요. 수영을, 아니, 저 수영을 잘해요. 잘하죠. 중학교 때 한강 도강도 했고. 스노클도 하시는 분이에요. 200m 나중에 쫙 이렇게. 바다 속도 네? 갈 거죠, 우선요, 우리가. 우리 바다 속도 같이 가야 돼. 바다 속도 다른 세계, 다른 세계예요. 바다 속도는. 자, 12m, 안 배워도 돼요. 스노클링은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공통 물고 들어가서, 그냥 바닥에 탁. 모래 지방방송 꺼. 그럼 저방 수사방으로 들어가. 왜 이렇게 병사 아프신데 오래가나요? 이게 부끄러우면 오면 왜 공격이로 그러냐더니 여기 역사상 그런 아픔의 부분이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억울하고 당하고 복수하고 이런 거를 해서 어제부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 땅에서 고통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가족들, 가문 또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 회개하게 해달라고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자꾸 아프다 그러셔가지고 아 일단 그 사람들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잔인하게 누굴 아프게 한 사람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 후손들도 회개하게 하소서. 당한 사람들은 후손들도 그죠 치유하게 되게 하소서. 그거 기도를 어제부터 시키셨어요. 목사님 아프시다는 얘기 듣고 일본에 내전도 많았고 그래서 내전이요? 서로 간에 파벌 싸움도 많았고 또 강제 또 끌려와서 여기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죠? 어떻게 태국인들이 우리한테 달려오냐고 길거리에서 우리 한번 공연 간 건데 우리한테 달려와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분이 있구나. 아, 네. 그래서 그 보통 한 사람 앞에 뭐 만엔 10만 원 돈 정도 하면 엑스트라 이제 해요. 한 10명 하면 100만 원 성겹이니까 저희가 이거 왜냐면 뭐 영화 뮤직... 미국에서 찍을 때 엑스트라 할 때 한 그 정도 주거든요. 하루 종일 찍고 100불 준다고. 그게 근데 뭐 나오는 커트는 뭐 한 커트라도 계속 이제 준비하던 과정부터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관계를 뜨는 건데 그걸 이제 그냥 그렇죠. 같이 계속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촬영 감독님도 그랬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뭐 우리 작품을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라 성교비예요.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께서 기도받고 홈레스도 싫다는데 그런 사람들 직접 지 본인들이 뛰어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쓰면서 관계를 맺고 또 그냥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뭔가 했으니까 뭔가 받는 것 같고 그 자존심 뭐 이렇게 건드릴 일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중에 작품도 같이 할 수 있고 관계는 관계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죠. 이게 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선교의 입장으로 이 사람들 선교비들 주면서 선교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냥 모르는 뭐 홈레스들이 이렇게 겸손해 받고 그러면 괜찮은데 아닌 거 아니면은 주님이 이쪽으로 좀 트시는구나. 한국이나 미국 홈레스처럼 겸손하지는 못해요. 뭐 거기도 뭐 다 종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역에 따라 성교 방법이 함께.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 달라요. 인자 전도자님 만약 그 극단의 단장님이라면 어? 만약에 민자 전도자님이 이제 밑에 배우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음악이 있는데 이거 일본 배경을 조금 뒤에서 춤추고 이렇게 좀 하는 거 해줄래? 그 돈 1인당 얼마씩 출연료 드릴게요 하고 내가 단장님한테 하면 민자 전도자님이 일본 그 단장이면 배우들을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키죠. 지금 돈이 다 궁할 때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첫날에 이제 아무 소리를 안고 이제 쭉 거꾸로 가면서 이쪽에는 그 이케부쿠로의 그 랜드마크는 선샤인 그 시리라고 이제 큰 건물이 있어요. 60몇 층이죠.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남들 그 점심시간에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갑자기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합니다 이래가지고 다들 어르셨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뭐 작품을 위해서 뭔가 잘 하려고 그러면 막 연습도 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 막 이렇게 다 보고 우리 뭐 사진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면 더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이벤트가 됐건 뭔가 이 사람들이 스스로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근데 우리가 막 그냥 모자도 똑같은 거 쓰고 깔깔거리고 막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이게 혼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이런 것들이 춤은 프로가 아닌데 누가 많이 웃으셨다면서요? 이거 우리 개그 콘서트 올린 게 아닌데 근데 올렸는데 많이 웃으셨다고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 저기 우리 글로벌 아주 즐거움을 줬다고 그러시니까 뭐 우리가 좀 망가지면 어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다각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티피컬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와 장소와 시기와 모든 걸 다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낚는 것이죠. 나가라 할 때 나갔어야지 이런 만남도 일어나는 거죠. 그때 좀 늦었고 좀 빨리 갔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곧 찰나지 찰나. 그래서 지금 가라 그러면 예스 하고 그냥 바로 잠깐 스톱 한번 좀 이런 거죠. 그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밥 먹고 한 시간만 쉬었다 갔었어요. 주님이 한 그때 뭐지 뭐 3시에 나가라 이러셨나 이랬었어. 그래서 좀 쉬었어. 그리고 이제 나갔어. 또 그 달려왔더라고요. 주님이 그때 3시에 나가라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먹고 쉬었잖아. 그래서 쉬는 것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나가라 그러면 쉬었다 나가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빨리빨리 나가서 아이고, 하나라도 더 찍고 돌아오려고 또 왜 또 추워? 하나라도 더 꺾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아니 불기둥이 생각났어요. 맞아요. 우리는 언제 나간다 이런 게 없잖아요. 어? 5분에 나갔지 기다리다 보면 1시간 지나 10분에 나갔다가 2시간 지나 또 뭐 그냥 주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이제 그게 근데 익숙해지면요 세상 편해. 내가 스케줄을 안 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우리 뭔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그게 없어요. 아 지금요? 예, 나가면 되고 쉬어요? 아니야. 주님 가라올 때까지 쉬면 되고 이렇게 맞추면 더 주님께 민감하게 돼. 원래 그 희극인들이 우리한테 달려온 날 주님이 사실 나한테 베지색 중정모를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 가짜 포 이렇게 쫓기는 거 근데 나 이거 알러뷰 주셨으나 이런 거 해야지 주님 정리 저기 저도 상 받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알러뷰 뭐지 뭐 알러뷰 주셨었나 뭐 뭐로 무슨 색깔로 쓰라고 저 파란색으로 알러뷰 주셨어 맞지 한날 만났어 하나하나 다 허가를 맡고 옷도 입는 거거든요 나갈 때 왜냐면 만약에 내가 그걸 입었기 때문에 튀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가짜 포지만 왜 털 달린 거 이게 조끼 추운 날은 아니었는데 주님이 그거 입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응? 그럼 그걸 입은 거야. 아직 춥진 않지만 근데 그걸 봤을 때 좀 튀었을 수도 있잖아. 만약에 저 저런 거 입었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다 그것도 모자도 보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는 선교는 이렇게 항상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금 이제 갈 시간이 다가오는지 막 성령 불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싸우냐 싸우냐. 이 척추로부터 이제 불기둥이 확 내려오면서 싹 퍼지는 느낌. 찌릿찌릿. 화끈화끈. 날도 더운데 또 이렇게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컴플레인 했거든요.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이라 더운데 왜 또 불을 주시냐. 옆에서 뭐. 아, 제가 남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들은 성령 불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자기는 받아도 그런 얘기 막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감사한 건지 말이죠. 감사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전도자님 사랑.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막 다이아몬드 선물 받고 이러세요. 주의 전도자님. 옆집 할머니가 고맙다. 다이아몬드 그렇게 말씀 들어주면 천국에서 더 큰 다이아몬드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주님이 선교 때문에 하라고 그러면 상이 커요. 아니 말을 들어주는 거죠. 관계를 디벨롭 하니라고 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부분들 상을 잃지 않죠. 근데 내가 좋아서 하면 그거는 내가 주님이 하지 뭐 얘기를 안 하는데도 하는 거는 뭐 크게 뭐 상관은 없겠죠. 더 크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또 저 본인도 즐기게 돼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일 안 맞았는데 어떤 거예요? 아니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 가서 말도 걸고 아, 더 친절하게 해주고 밥도 사줘야 되고 응? 우리가 가벼운 위치인데 돈을 낸 위치인데 아 맛없는데 아 맛있어요 오이씨 맛있고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땀뽕 맛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일본 여기서 그렇게 배탈은 안 했어요 보통 영어 배우면 배탈 나는데 배탈은 안 했어요 자 그동안에 나 일본 선교하면서 나 이런 거 느꼈어요 라고 간증한 거 빼고 지금 앞으로 또 올릴 영상들도 많은데 그거 빼고 새롭게 또 이번에 선교하시면서 느낀 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음소거 해주시고요 야, 먼저 우리 미스 코리아 원 네, 진해 전도자님 마이크 돌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선 사역 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 참 많다는 걸 또 느끼고 해. 사람 우리 자세히 보면 어디 가면 얼굴이 좀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 그런 걷는 게 이렇게 걷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안 걷고 이렇게 안장다리가 좀 많아요. 예, 맞아요. 왜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 저 안장다리를 왜 저렇게 그럴까?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지는 너무 심한 사람 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 신발이 다 이게 찌그러지더라고요. 자, 아, 저것도 하나 선천적으로 영적 문제인가 싶어서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 그가 제일 저는 최악이었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면서 너 이제 진심하고 기도하는 말이 진짜 체험해요. 이제 무조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이게 이거 부르고 이제 그 저 상처 받은 사람 그걸 할 때 어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우리도 뭐 상처를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 사람도 자기끼리 전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하면서 오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진짜 일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이하로 왔으니까 우리도 저 사람들한테 사랑으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 고경, 오늘 사랑 전도사님.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사람 많은 데를 피해 다녔어요. 너무 제가 힘드니까요.
이렇게 사람 없는 데가 좋구나 그랬는데 일본을 와서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 많으면 눈이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어제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오시면 이케부쿠로 오면서 다리가 아프시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땅에 그런 슬픔이 있는 거는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땅에 그런 것도 무시 못하겠구나 그런 부분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이렇게 일본을 돌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올 때에 그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하셨던 분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길에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우리는 뭐 그냥 그분들 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가지 이제 그런 마음이 저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생각할 때 뭐 술 먹고 이제 뭐 이제 음란한 그런 쪽의 사람들 그냥 기도만 해주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가가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저 한국에 한국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지나가면서 그분들 노래할 때에 같이 막 이렇게 흥도 내주고 또 이렇게 뭐 돈도 이렇게 전도자고 선교도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까지 선교라는 그 틀이 그 틀이라는 게 완전 그냥 완전히 이렇게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어제 제가 했고 이제 사실 이케부르쿠 같은 게 여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한 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신주쿠나 다른 어떤 큰 일이 시골에 갔을 때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치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이 기부로는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심었다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어제 이 기부로 역을 딱 내리는데 그 엉치 있는 여기를 탁 치더라고요. 엉치를 탁 치길래 제가 하루 만에 주님 우리 여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다 가면서 기도 제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일하고 올라왔는데 이제 목사님도 아프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이 왔다 갔지만 이제 거기 허감이 세다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우리가 꺾는다고 다 한꺼번에 꺾는다고 다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고 센 곳은 많이 꺾어야 되고 조금 적은 곳은 적게 꺾어야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는데 우리 공원이 있는 그쪽 편에 도는데 또 이 다리 쪽으로 또 탁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연타로 이렇게 오늘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일본을 놓고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별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이래 보면서 쟤들이 우리 지금 다 보면 자식들 또래고 그런데 우리 자식은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일본에 있는 이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놓고 기도를 정말 너무 못한 것에 대한 이제 회개도 나오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니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런 어떤 좀 회개스러운 마음이 많이 어제는 많이 들었었어요. 공경합니다. 네, 지금 일본에 온 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이제 여기 이곳저곳 이제 여리고 사역 하면서 이제 다니면서 제 몸에 한계가 조금 많거든요. 체력이 딸려서. 체력이 딸려. 몸이 좀 약하신가 보다. 예. 그래서. 그래도 미인이 좀 약한데. 어제 저녁에 또 한 7시 반쯤 됐었잖아요. 그때. 나갈 건지 여기에서 이너 힐링을 받을 건지 강현 조교님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을 때 저는 2번 선택을 하라고 했거든요. 저기 전도사님한테 강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1번으로 하시길래 아 예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그 이유를 참 알겠더라고요. 어제 나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또 할 만은 해요. 하는데 돌아와서는 완전히 지쳐서 너무 싸움하고 오셔서 힘든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이렇게 약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지원군을 또 이렇게 막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아, 영적 전투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려면 체력도 맞아요. 예, 어, 단련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 이렇게 오기 전에 좀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을 진짜 이때까지 좀 뭐랄까 가까이 좀 생각을 안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이게 더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선 아 하나님은 이선은 모든 것이 진짜 다 그 말씀 이선 딱 이선 믿어지는 거예요. 이선은 그래 뭐든지 그냥 말씀만 막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또 이 성교도 성령님이 인도 따라 하니까 이렇게 쉽고 또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진짜 야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만 믿으면 그냥 신뢰하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구나. 저는 예, 이런 거를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날린 때 주님이 예, 예. 영이 전도자입니다 그러셨잖아요. 예. 우산 좀 같이 쓰고 가세요. 예. 저는 마음은 그냥 항상 주님 저와 같이 해주세요. 그냥 좀 붙들고 가고 싶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주님 제가 왜 주님 우산 들었는데 싫다고 할까요? 어저께 항상 예. 제 육적으로는 그래요. 주님한테 은사 좀 부리라고. 예, 육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 주님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땡큐 주님 환영합니다. 이런데 아, 내 영혼 왜 이럴까? 내가 어저께 예, 또 이거하고 다른 부분인가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같은 방 쓰시는 전도자님들이 예. 영희 전도자님 이렇게 간지럼 패는 거 있죠? 아, 아, 그런 거 많이 필요하다 그랬어. 아. 영희 전도자님 우정의 스킨십. 아. 그런 거 못 해봤어요,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간지럽게 그냥 간지러면은 괴롭히지 마 이러면 안 되니까 이쁘면 다야 이러면 네. 저는 어제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에서부터 오는 그 모든 게 거의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저 혼자서는 못 오는 길인데 화성 전도사님이 정말로 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몰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혼자서는 이런 한번 와보고는 싶었어요. 일본 땅을 네, 와보고는 싶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제가 갈 수 없는 곳이고 또 와보니까 저는 조교장님 안 계셨으면 전도사님 안 계셨으면 저는 일본 미아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까지 드렸는데 예, 참 감사하게도 다리도 예, 인도해 주셔서 예,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역시 흑암은 센 곳 같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집에서 또 대구에서 열고성 사역할 때는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고 가볍게 돌아다녔었는데 한 시간을 걸었어도 가볍게 돌아와서 다녔었는데 여기서는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지고 올라오는 그 길이 정말로 계단을 한 500개, 1000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고 한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고도 이렇게 또 뭐 작성하고 지문 찍고 그러려고 기다리는데 어떤 분들이 막 문신을 많이 한 분들도 계셨고 예전 같으면 제가 어머야 저 사람 어떡하노 하면서 이렇게 먼저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을 텐데 이제는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 아 저분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참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화성 전도사님. 아, 어제 그 공항 버스 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일본 동경에 대한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버스에서도 이제 화감을 이제 꺾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좀 돌다가도 내가 지금 화감 꺾으러 가니까 지금부터도 꺾어야 된다. 이 사람들도 꺾어줘야지. 그렇죠. 도깨만 꺾을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지금 무리무리 다녀도 무리무리 이제 기도해주고 꺾고 그렇게 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인도를 잘 받으셨네요. 우리 민자 전도자님 기다리면서 제가 먼저 왔거든요. 10시에 도착해서 이제 예배 시작하고 이어폰 끼고 이제 성교사님 이제 기도 인도하시는 거 이제 들으면서 같이 이제 꺾으면서 거기 꺾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같이 이제 이어폰 끼고 같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허감 꺾고 사람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인천공항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 제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허감 꺾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참 귀한 시간인 것 같고요. 어제 세계인들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인천. 근데 인천에는 좀 타국인들은 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도쿄에서는 내리자마자 진짜 특히 중국인들 제일 많고요. 중국인들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엄청 많았는데 도쿄에 내려서 진짜 금방 말씀하시다시피 민자 전도자님께서 계단을 마지막 계단 올라오는 걸 제가 뒤로 돌아보면서 한번 봤거든요. 진짜 배목사님께서 이 다리를 끌고 간다는 그 표현을 제가 그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 좀 들어드릴까 했더니 그래도 안 하시겠대요. 혼자서 그 미역 가시겠다고 해서 굳이 제가 또 고집 부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왔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 그 인파 속에서 처음에는 저도 좀 갑자기 난 저는 로밍을 신청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핸드폰 로밍이 안 되니까 이게 QR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트 재팬 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뜨는 거예요. 거기 와이파이 있긴 있었는데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저기 앱 로그인을 해야 돼요. 거기. 그래야지 돼요. 그건 잘 몰라갖고 또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데 해서 갑자기 또 로밍 센터에 또 전화해서 개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좀 약간 좀 헤매는 좀 그게 있었어요. 네. 이제 청색하고 이제 이런 두 갈래 길이 나와 있잖아요. 청색하고 황색 QR코드 이제 청색으로 변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통과하고 이제 그게 일반 사람들 카드 적을 사람들하고 이제 갈라지는 그 길로 카드 적는 길로 가다가 돼갖고 다시 돌아와서 청색 길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나갔는데 이게 일본말을 저도 배우긴 한 6년을 배웠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아리가토 구자이마스 제일 쉬운 것도 이것도 그냥 제가 QR코드 검사하는데 그래서 지나오면서 이게 생각이 안 돼서 그냥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은 예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예. 제일 쉬운 일본말도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허감을 바싹 꺾어야 되는데 그 생각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카드를 적어야 되는 그 이제 그 뭐 쭉 카드 적는 그게 있어요. 테이블 그림 많은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사가지고 뭐 카드 하나씩 들고 있긴 한데 안녕들 저한테 그 건강 진단 뭐 그런 건강에 관한 헬스에 관한 그런 책 종이 하나 주면서 뭐를 QR코드 있는 거 저걸 뭐 어떻게 해서 스캔을 해서 뭐 적으라고 했는지 말인지 하여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그거 번역하는 번역기 가지고 아무리 번역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한국인 그 유학생 아가씨가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겠다고 뭘 도와드릴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우리가 뭘 작성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분한테 안내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입구 카드를 작성해서 나가면 된다고. 아, 그래서 왜 QR코드 해놨고는 왜 또 입국 카드 또 작성해야 되냐고 그랬지만은 아니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일본어가 안 되는 바람에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제 앞에 괜히 뭐 수백 명이 사람이 있었고 괜히 QR코드 있는데 또 작성하라고 했겠습니까? 기회를 또 올려드리셨어요. 예, 그 기회를 또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보면서 둘이서 이제 기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장사진 속에서 하루 수많은 이제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렇게 그 시간 한 시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래도 그 꺾을 수 있다는 게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았어요. 언제 저희들을 또 초장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예,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저도 어제 시부야를 나갔는데 뭐 그 목사님이나 뭐 다른 또 영적 우리 선배님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통증을 느꼈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즐거웠어요. 아니 뭐 좋아요. 네, 그래서 선배는 그, 즐거운 거예요. 두리두리 보고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그런. 분위기가 주는 느낌들, 그 전철 또 그 지하상 같은 내려가면 한국 같아요. 글씨만 다르지 한국 같아. 그래서 이제 티켓도 끊는 것도 보고 아 다음에 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목사님도 아프시고 한데 내가 얼마나 그 사탄들이 보기에 우습게 봤으면 나를 공격을 안 할까. 사탄과 귀신들이 대표로 그냥 한 거예요. 맨 앞에서 목사님도 우리 또 화성조교님도 올 때 힘들었는데 나는 세간도 너무 쉽게 통과하네. 얘네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애기 지금 애기는 그냥 가 이런 거. 애기는 그냥 갈게 해줄게 이런 거. 하여튼 전도자로 받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온 일본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니까요. 내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왔나 이 자리에 왔나 하는 그 부분이 참 감사가 되고 그다음에 시부야 갈 때 진짜 많은 청년들 보고 나는 이제 성경은 알면 알수록 성경은 참 그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다 사시는 분들 내가 집에서 나는 행복하고 살고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 했는데 깨어나면 지옥에 있을 그 영혼들 너무나 무섭잖아요. 응? 아 나는 진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깨어나면 지옥이야. 영혼을 지옥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시부야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사람들 1.5%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그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스월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 당신이 만든 그 창조품이요 자녀요 자식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영혼들 때문에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식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부터를 많이 끌어내주셨는데 그래서 아 너무 더 친근해지는 것 같고 또 평소에 그 말씀 중에 안 올린 게 좀 있어요. 평소에 이제 말씀 중에 있다가 좀 모르는 것도 여쭤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아 좀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제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훨씬 더 좋네. 가까우니까 그런 분도 있고. 또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고 오늘이 이제 또 둘째 날인데 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그 우리는 이제 계획이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니까 그래서 기대가 되고 글로벌 홈처치에 와서 너무나 좋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가족을 너무 좋고 아무튼 기쁨 충만, 성령 충만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떨릴게요. 떨리시는군요. 마이크를 돌리십니다. 자, 밑으로 돌리고 돌리고 밑으로 돌리고 커피 좀 더 주세요. 선생님. 뭐 있으시면 주세요. 우리 그 푸딩이나 아이스크림 다 떨어졌죠? 이따가 오다가 사오세요. 어제 시장 안 갑니다. 어제 시장 못 가서 아니 뭐 이야기보다는 풀자리하면 미끼를 줘야 될까요? 밥을 추천합니다. 미끼도 없으면 네, 하여튼 이제 구수하세요. 우리 그 여러분들이 저기 그 그거 이제 앞으로 올릴 때 많거든요.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기 뭐야 올릴 게 굉장히 많은데 그 말씀을 하나 보고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충전이 돼야지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데 어저께 배목사님하고 저는 선물로 주님한테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걸 대신 드리고 예수님 걸 받았는데 익스체인지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교환해 주셨는데 저희 심장은 너무 별로고 지저분하고 심장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님을 드려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이거 깨끗하게 고칠 수 있어. 내가 다시 이거 회복시켜 이러시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예수님이 심장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가지라고. 그 대신 너희 거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야. 주의를 함에 있어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의 심장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면 또 영혼들을 만나면 어저께도 사진 이렇게 모자들 이렇게 쓰고 오셨는데 사진 찍어주고 싶어서 내가 찍은 거예요. 하하 웃으면서 약간 이렇게 힙합 춤추는 것 같은 댄서 같은 그 일본 청년이 그래서 우리 뭐 줄 게 없어서 요만한 전도지만 주기는 안 되는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괜찮은 캔디를 조금 사서 갖고 다니 녹지 않는 캔디를 갖고 다녀야 되겠다. 좀 고급스러운 거 약간. 왜냐면 그냥 캔디는 주면 옅다 먹어라 이런 거 같은데 이거는 이거 한번 먹어볼래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요만하게 우리가 잘랐단 말이에요. 전도지를요. 일본말로. 그래서 그거를 딱 했으면 좋았는데 준비가 안 됐어서 아쉬웠지만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기 와서도 그 청년하고 그 청년 가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고등학생 정도 나이인데 학교는 안 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잘린 시부야에서는 허락하는 날 살짝 버스킹을 할 수 있겠구나를 느꼈어요. 거기서는 어제 어떤 외국인이 이제 기타를 칠 때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돈 조금 드리고 전도지 드렸잖아요.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노래를 일본 노래를 몇 곡 이제 복음송 또 해놓은 거 있거든요. 녹음은 아직 안 했는데 해놓은 게 있어요. 복음송이요? 복음송. 그거 하고 한국 노래도 좀 섞어가지고 복음송을 좀 몇 개 준비해서 다음에 왔을 때는 버스킹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거기서 살짝 하고 빠지는 거.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어제는 비 오고 나서니까 아무도 뭐 경찰들이 저기 할 수 없어서 그런지 그 사람이 그냥 혼자 했는데 그래서 그 일본이지만 동경이지만 동경 내에서도 또 다른 거야. 스트레러지가 전략이 다른 거야.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근데 신주쿠는 진짜 끝장나게 하는 악령들이 많은 거라. 자살령, 우울증령, 엄마 아빠 비판하는 영, 미워하는 영, 또 막
왕따형, 왕따 당했을 때 괴로운 그런 거, 또 뭐, 마약 중독의형, 술 중독의형, 음란의형 이런 거 쫙 최악의 악령들이 많은 게 신주쿠. 거기서는 계속 진짜 계속 가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했는데도 그 벌써 한 시간 뭐 두 시간만 했는데도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경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또 다르다 방법이. 신주쿠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잠깐 찍은 영상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부야랑 같이. 네. 자,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인데요. 행. 사도행전 19장 주셨습니다. 아이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기억을 안 하셔서. 대박. 자,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도 피세요. 사도행전 19장 있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 중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요구를 희망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은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노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5만이라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가에 내려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으로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전색이
은으로 아르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활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르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유용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미와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다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런 이런 말을 어떤 이런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안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솔직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들이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경청을 하자. 오늘 아무 가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상권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리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9장 주님이 주셔서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이러면서 성령을 받았냐 하면서 이제 그죠? 바울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게 사도행전 19장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종에게는 성령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여러분한테 그랬죠. 가까이 앉으라고 우리가 받는 성령 불통이 튀길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19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런 손수건이나 옷을 아픈 사람한테 다 갖다가 주니까 병이 났다 그랬죠. 그만큼 이제 성령 충만인 거죠. 전에 우리가 막 학생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공부시키고 할 때에 저희가 이제 그 교육시키다가 다른 나라로 갈 일이 생겨서 갈 때에 자리가 이제 모자르니까 배우사님하고 저하고 잤던 그 자리에 어떤 학생 부부를 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여기 병사님하고 홍성여사님 주부시던 자리에 서니까 성령불 받는구나. 자던 저희가 자던 자리인데 그냥 거기서 잤는데 성령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건데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주무실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지금 주님은 뭘 이 19장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싶으시냐면은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입었던 옷이나 손수건만 해도 능력이 나타날 정도로 성령님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제한을 안 받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범처치의 영상보고 방언을 받았어. 글로범처치의 영상보고 회개가 나왔어. 눈물이 나왔어. 막 성령 불을 나도 봤네? 꼭 그 옷이나 손수건만이 아니라 병도 낳고, 그죠? 옷, 손수건, 성령이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소리가 나갈 때 그 성령의 소리가 재생이 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럼 그거 제한을 안 받아요,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의 병이 낫고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가 나고 용서가 되고 병이 낫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껴맞춰 넣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분을 성령님이라는 커다란 분을 우리의 생각대로 막 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껴지지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안수했는데 지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이 저 사람하고 악수해 이랬을 때 만약에 어떤 일본 사람들하고 악수했다고 칩시다. 주님이 악수해라고 하시면 악수를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묻어나겠죠. 안수가 되는 거야. 꼭 이렇게 머리에 손대서만의 안수가 아니라 싫어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거야. 이럴 수 있잖아. 주님이 악수해. 그러면 악수했는데 또는 어깨만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하트머리 같은 거 잘 맞았어. 살짝 이랬는데 주님이 원하시면 성령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안수가 될 수 있겠죠. 꼭 이렇게 해야지 꼭 안수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왜? 영상을 통해서도 지금 성령 불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얼마나 고약하고 악독한 존재인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 싫고 이거 좋습니다. 교만의 말을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많이 짓거렸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약하실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눈빛도 하나님 저 사람 보고 미소져라고 미소져야 되고 우리의 입도 주님이 자, 이 말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온몸을 쓰시는 거예요. 하물며 바울의 옷과 손수건도 쓰시는데 성령님은 이 성령이 쫙 땅끝까지 퍼지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가 성령을 거부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그냥 성령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다니기만 하는데도 흑암이 무너져야 돼. 그냥 우리가 다니기만 하는데도 여기서 아이고 성령님이 저 사람들 통해서 지금 오셨네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고 그냥 확 그냥 도망가야 돼. 사탄마귀 귀신들이 그냥 도망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거를 계속 잘못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일치 안 되는 건 다 모조리 경험이 됐던 생각이 됐던 뭐가 됐던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여기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력은. 그러면 어떻게 돼? 한 사람이 그렇게 돼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열 사람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열 사람이 그 신주쿠에 간다고 해봐. 이거 또 뭐야? 으악 하고 도망가겠죠? 응?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랑 악수했는데 하고 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 홍성 교사님하고 기도하면 성령 불을 받아요. 홍성 교사님하고 기도하면 회개가 돼요. 배 목사님하고 기도하니까 또 배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성령 불이 막 들어갔어요.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들었어요. 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희 안에 찾아와 주셔서 그런 역사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는 나랑 기도하면 내가 안수하면 성령 받아 우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처럼 마음껏 이렇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의 옷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항상 변호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약한데 약한 존재인데 성령이여 옷이 없어서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좋아 이거 싫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좋아 싫어? 나는 아니야. 왜? 성령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고 우리가 싫어도 성령님이 가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신주쿠를 한번 갔는데 물론 오기 전에 많이 꺾었지만 신주쿠를 여기 있을 때까지 계속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우리가 만약에 뭐 요코하마도 가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도 주님은 주님 계획이 그게 아니면 가면 안 돼. 그럼 주님 우리를 안 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좋아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며칠 전에 주님 3시에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좀 밥 먹고 쉬고 3시쯤에 나갔더니 희극인들이 우리를 알아봤잖아요. 왜? 그 시간에 우리를 보게끔 스쳐가게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19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님을 퍼뜨리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거를 느꼈어요. 배 목사님은 어떤 거 받으셨나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김강현, 김지현 이제 간호사님 이제 커플이 이제 떠났는데 네. 어저께 이제 시부야 나가기 전에 이제 성령님 물어보라고 오늘 선생님한테 강현 전사님이 1번은 대박에서 밥을 먹고 신주쿠로 아니 시부야로 간다. 2번이 대박에서 밥을 먹고 다시 와서 이너힐링을 받는다. 그런데 1번을 택해가지고 우리 저 지현 사모는 아 나 2번 하고 싶었는데 1번을 택해서 할 수 없이 1번 따라간다 이렇게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순간에 손님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네. 내가 네 강현이 네. 전사 그 마음을 받았다. 그래도 쉬고 싶을 텐데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떠나야 되고 본인들도 얼마나 매일 그냥 나와서 받고 힘들겠어요. 그 네. 잠 많은 청춘들이 네. 잠 보아할 것 같은 잠을 마다하고 막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네. 이제 선물을 주시겠다 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에 도착하면 내가 비를 그쳐주겠다. 사람도 더 기도받을 사람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시부에 도착하면 네. 강인조 선사님 때문에 이제 선물 주시겠다고. 네. 도착하자마자 그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진짜 다 그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네. 그렇게 우리 마음 하나하나 이게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대신 가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는 게 네.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죠.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간증학을 읽으면서 영진 전도사님이 일본에 처음 왔는데 그 시부야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역을 할 줄 아니까 말을 안 짜. 다 기도해 주세요. 자, 꺾으세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꺾어 주세요. 자, 보여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안 했거든요. 안 해도 다들 하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으면 수다 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막 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쁘잖아요. 막 지나가잖아. 수많은 인파들이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할 때 막 흑암도 꺾어야 되지. 예수님의 보혈 보달라 그러지. 또 특히 누구 보이면 어떤 할아버지가 치마 입고 돌아다녔잖아. 막 저 대머리 할아버지 저 치마 입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 막 또 막 흑암 꺾어야 되잖아. 그럼 또 여기도 지나가잖아. 그럼 또 막 예수님 보혈 막 바쁜 거야. 이게 하나 막 바쁘단 말이야. 근데 딱 영진 전도사님이 나 그 사람들 영혼들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했지. 그럼 누구는 이쪽 사람들 기도했어. 누구는 여기 기도했어. 누구는 여기 기도했어. 여기 기도했어. 누구는 전체 기도했어. 막 그게 종합으로 다 됐잖아. 이거 얼마나 뿌듯한지. 어? 그러니까 주님 이러시잖아. 이태리에 5월 달에 이태리에 올 사람들은 주님이 엄선하시겠다고 먼저 자격적 조건이 전도자 과정, 글로벌 험처치, 전도자 과정, 글로벌 테올로지컬 스쿨, 글로벌 신학교의 그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통과된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왜? 점점 로마는 흑암이 엄청 세요. 가면 화가 빵 나. 그냥 혈기의 악령이 있어서 검투사? 붙을래? 붙을래? 막 이러면서 그냥 가자마자 짜증이야 거기는. 그리고 막 소리 질러. 막 스파키텔 주는데 이렇게 주고 막 소리 질러. 근데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조금 잠잠해지더라고. 자기네 혹시 나오나 해서. 열정적이니까. 열정적이니까 막 이러고. 진짜 싸우는 건 아닌데 열정적으로 막 얘기하잖아. 거기는 그러고 막 날씨도 그러고 막 짜증나고 거기는 막 악령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이런 사람도 많아. 게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전도전이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흑암이 엄청 공격을 하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이거 끄고 얘기해 줄게요. 어? 엄청 공격을 하니까 주님이 바울 선배님이 또 밟았던 주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오라 이거야. 아무나 올 수 없다. 비행기 값 있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 대제사장교는 그잖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 이거 딱 전도자 일 전도사님 어? 전도자 일기가 왔으니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흑암 꺾고 알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그거 말할 동안에 꺾으세요 뭐 하세요 할 동안에 나는 더 사람들을 기도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어? 말 안 해도 알아서 척척이야. 그래서 아유 얼마나 좋은지 뿌듯한지. 응? 그쵸 미스코리아. 네. 그러니까 성기다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냥 순정하는 거 다 네. 우리가 봐지더라고요. 아, 우리 들어야 되겠다. 난 생각이 안 나. 마음 같아서는 영진 전도사님 오셨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 또 맛있는 데로 모시고 가고 싶지만 주님이 그 짬뽕집으로 가라. 왜? 후추를 가리는 짬뽕집에 가야 하느니라. 기도받을 사람이는. 나 밥 먹으면 난 이너일링 해줬거든.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 어떤 거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다고. 왜? 우리의 성경이 아니니까 먹는 것도 주님이 먹으라는 데서 먹어야 되고 그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에서 살살 녹는 거 안 내겠죠? 이렇게 했으면 주님에게 또 뜻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데 배 목사님 또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없는데요. 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생각하면서 저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보내는 선교 해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총회를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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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Gracias.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스님만 알고 계시는 그 상처 정확하게 해주시고 치유해주신다고 각자 그 왼손을요 가슴팍에 대고 기도하러 가신다 치유해주신다고 합니다. Yeah.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주 남았는데 또 오신 분들도 있고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그 구치소라 그러나요? 감옥. 감옥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감옥이 있는 그 지역 있죠? 거기를 흑암을 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우리 저희는 또 여기 현장에서 기도하고 꿈꾸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지금 보내는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유무조교님이 우리 지금 이케부쿠로에서 멀지 않은 동경 내에 있는 감옥들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못 들어가도 그 감옥이 있는 그 지역 있죠. 거기에서 전철 타고 내려서 거기서 흑암 꺾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꺾고 그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미움의 악령, 또 후회의 악령, 복수의 악령, 또 용서 못하는 과거 집착의 악령, 살인의 악령, 도둑질의 악령, 음란의 악령, 혼돈의 악령, 또 허영의 악령, 그런 여러 가지 악령들, 우울증의 악령, 자살의 꺾는 거 보고 하는 사역을 주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 어디 있는가 그거를 우리 유무 조교님께서 또 어제 또 김장도 하셔서 피곤하실 텐데 그걸 좀 알아봐 주셔서 저희한테 이제 저한테 저랑 피로 명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어저께 영진 전도사님이 질문하셨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빨간 불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신호등이 한국에 있는데 우리 동네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융통성 있게 그걸 봐야 되냐, 계속 기다려야 되냐 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기다림에 대한 묵은 상처가 있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자라나면서 어떠한 것을 기다릴 때 내가 그거를 기다리면서 누구나 다 한번 정말 우리가 기다려 봤잖아요. 인생 중에서 이런저런 일로. 그래서 기다리면서 애타하고 속상해하고 안절부절했던 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공평하지 않은 거에 대한 화도 날 수 있고 그 기다림에 대한 그 묵은 상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진 전도사님이 이제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주님 언제 어떤 기다림으로 제가 상처가 그게 있나요?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신 기도하시면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흑암 꺾고 기도할 때에 특히나 또 이번에 우리가 기도의 단이 더 쌓이고 두루두루 이 동경을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감옥에 일본에 있는 감옥에도 이제 가잖아요. 그 땅밟기 기도, 흑암 꺾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성 사역 기도할 때에 특히 우리 글로범 자치의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인 신피로베 목사님을 또 흑암 세력이 공격하면 안 되니까 또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피로베 목사님 그 우리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또 피로베 목사님의 그 몸도 지켜달라고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야말로 악령들이 바글바글한 곳인데 그래서 피로베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달라고 목사님에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 끌어본 전에 다니 목사님, 피로배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조용히 오셔서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 주시며 육적으로도 아버지 건강을 허락해 주시며 오사카라 우리 여리 고성 하역할 때에 예라가라 호소동 흑암 세력의 공격을 아버지 오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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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위아사카라 우리 피로배 목사님에게 주시며 아라반다카라 오셔서 그의 영혼을 오셔서 더 튼튼히 해주시고 아라라라라라라 오려려려려려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이시케드비 영마라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오소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로배 목사님에게도 힘을 오셔서 천만 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100만 분이라도 조금씩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더욱더 주님 마음과 심정을 더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 원하시는데 참 저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한 지옥 고통과 갈등으로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본인의 삶을 또한 보여주기도 싫어합니다. 참 저렇게 참 고집 세고 참 자존심 세고 복음을 거부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저희들도 예전에 한때 저랬었는데 참 우리로 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주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이 가라는 곳에 이곳에 와서 땅을 밟으며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과 여쭤보며 주님과 함께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하나 주님께 배워가며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닮아가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교사님들 또한 같은 은혜 함께 해주셔서 진짜 선교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 가정은 참 주님이 더욱더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증거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참 저희가 기쁨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